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왕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셔도 되고요. 우선 내려놓고 안에 있는 고리어구, 후크, 뭐 릴을 전체 다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강기를 설치하기 전에 창문을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후크를 지지대에 걸고요. 왕강기를 후크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후크를 조여주시고요. 고리 연결을 떨어지지 않게. 저희는 지지대가 앞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당긴 다음 밖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밀어서 똑같이 고정을 해줍니다. 릴을 밖으로 내려야 되는데요. 누가 없는지 맞아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시고 바깥에다가 내립니다. 벨트 착용 전에 밑에 하부 안전판을 올리고요. 사용법이 뭐냐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위로 나갈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벨트를 머리부터 가슴까지 내리시면 되는데요. 벨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우선 안전벨트를 조이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데 안전판을 딛고 창문을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는 발부터 나가게 되고요. 발부터 나가서 천천히 왕강기가 풀리면서 나가는데 주의할 점은 만세를 하게 되면 안전벨트가 풀리게 돼서 벨트가 풀리면서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 밑으로 팔을 이렇게 한 다음 창을 옆으로 디딥니다. 창을 딛는 거는 이렇게 붙으면 약간씩 떨어뜨려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왕강기가 일정 속도에 의해서 쭉 내려가게 되고요. 땅에 딛게 되면 안전벨트를 푸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 분이 이게 올라와서 사용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분과 같이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타시고 탈출을 하시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선 구조대 커버를 벗겨줍니다. 네. 우선 벗기면 내부는 이런 형태로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부터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문을 열고요. 구조대가 떨어질 위치가 있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지 누가 사람이 있는지 우선 확인 후 우선 결속 벨트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속 벨트를 풀었으면 쿠션을 밖으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밖으로 던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것까지 다 내려주게 됩니다. 다 내려갔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거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지대가 같이 내려가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내려갈 때는 지지대를 잡고요. 우선 발부터 집어넣은 다음에 발을 좀 반쯤 구부린 다음에 허리도 구부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우선 전체 다 필 경우에는 쑥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를 수 있고요. 다리를 구부리고요. 허리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속도가 마찰에 의해서 줄게 되거든요.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해주시면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